고려품새. 고려품새는 11개의 새로운 동작, 거듭 옆차기, 손날 바깥치기, 한 손날 아래맞기, 칼제비, 무릎 꺾기, 안팔목 몸통 헤쳐맞기, 주먹 표적 찌르기, 편손끝 젖혀 찌르기, 바탕손 눌러맞기, 팔굽 옆치기, 매주먹 아래 표적치기가 있으며 통밀기 준비서기에서 시작하며 30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품새 준비. 통밀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전에서 가볍게 올려서 턱 앞에서 앞으로 밀었을 때게, 자, 손과 손 간격이 자기 얼굴 또는 배구공 하나, 손끝이 인중 높이면 되겠습니다.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 자, 손날 거들어 바깥 맞기 예비 동작 하나. 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벌렸을 때 어깨 높이만큼 손목이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둘. 막았을 때 손끝이 어깨 높이,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 거두는 손은 손목이 중심선까지 오고 팔굽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 옆차고 바깥치기 하나. 바로질이 둘. 몸통 안 맞기 예비 동작 하나. 주먹 하나 정도 올른 상태에서 안으로 막습니다. 둘. 뒤로 돌아서 하나. 거듭 차고 바깥치기 둘. 바로질이 둘. 안 맞게 하나. 손날 내려맞기 예비 동작 하나. 둘. 막았을 때 대퇴에서 한 뼘, 그 다음에 칼제비 아금손이 되겠습니다. 하나. 차고 손날 내려맞고 칼제비 둘. 차고 둘. 차고 무릎 눌러 꺾기 둘. 앞으로 돌아서 안팔목 헤쳐맞기가 되겠습니다. 둘. 차고 무릎 눌러 꺾기가 되겠습니다. 둘. 헤쳐맞기. 나간 발에 나간 손이 헤쳐맞기 하나. 뒤로 돌아서 주춤서 한 손날 옆맞기 예비 동작 하나. 자, 바로 팔꿈 밑에서 시작을 해서 손을 세워서 인중 앞을 지나가서 옆맞기를 합니다. 하나. 옆 지르기 둘. 옆 지르기 한 상태에서 당기면서 작은 돌쫄기를 하면서 옆 차고 젖혀 지르기는 겨드랑이 바로 밑에서 시작을 합니다. 둘. 내려맞기 하나. 자, 여기서 바탕손 눌러 맞기는 명치를 벗어나지 않는 선까지 눌러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주먹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거두는 손은 주먹을 보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한 손날 옆맞기 둘. 옆지르기 둘. 들어가면서 하나. 내려맞기 둘. 명치까지만 내려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둘. 자, 여기서 매주먹 내려 표적치기는 서서히 5초에서 8초인데 요즘 시합장에서는 8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뒤로 돌아서 손날 바깥치기 예비 동작 하나. 둘. 하나. 이번엔 손날 안치기 예비 동작 하나. 어깨 높이만큼 올른 상태에서,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둘. 하나. 연결시켜서 손날 안치고 손날 내려막기 둘. 자, 아금손 칼제비 기압 둘. 바로 쉬어. 이어서 고려품새 연속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품새 준비. 시작.
바로 셔. 고려품제 준비 시작. 바로